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용어들, 펭귄 효과, 탄소 배출권, 잠재 성장률, 산업 클러스터, 통화 승수, 윈도우 드레싱, 파레토 최적, 사회 이사 제도, 매기 효과, 피셔 효과. 아, 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품을 사면 따라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려는 어떤 상품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주위에 누군가가 사게 되면 선뜻 구매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면 펭귄 효과라고 그러죠. 펭귄 효과. 제가 이런 편이에요. 제가 저는 펭귄인가 봐요. 그죠? 자, 아무튼 다음 온실가스를 일정 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 배출권, 이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을 모두 활용하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뭐라고 그러냐면 잠재 성장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재 실업률 하에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잠재 실업률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잠재 성장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 집적, 집적이 모이는 거죠. 집적이라고도 하는데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관련 기업 및 기관들이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에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산업 클러스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원 통화 한 단위가 이의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통화 총량을 본원 통화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을 우리가 통화 승수다. 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133페이지. 기관이 주로 성과를 평가하는 보통 분기 말이나 반기, 연말 결산기에 자산 운용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드레싱. 성과,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투자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보여주기 위해서. 자, 경제적 최적의 의미를 규정하는 개념의 하나로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여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이다 또는 파레토 최적이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사회이사제도죠. 사회이사제도. 그 다음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을 때 기존 기업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자극제 삼아 경쟁력이 강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매기 효과라 그런다. 이게 매기 효과가 뭐냐면 매기가 다른 물고기 잡아먹는데 다른 좁은 어떤 어떤 큰 어항 같은 게 있었는데 어항에 물고기들이 그냥 계속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들의 천적인 메기를 넣었더니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되려 그 물고기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메기 효과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192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발표한 이론으로 피셔 방정식은 명목 금리가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계와 같으므로 시중의 명목 금리가 상승했다면 그것은 실질 금리의 상승 원인일 수도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되게 복잡한데 우리 피셔 효과라고 하죠. 피셔 효과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피셔 방정식에서 나왔는데 피셔 방정식 이거는 정말 그 경제학을 전공 안 해도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명목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을 좀 변형하면 실질이랑 명, 요 실질을 이쪽으로 넣으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에서 뭘 뺀다?
요거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다. 뭐 요게 피셔 방정식입니다. 피셔 방정식. 아주 아주 유명하죠. 자.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 550여 개의 그 경제, 금융, 시사 상식 용어를 다 봤는데 이 선생님이 그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추려서 강의를 아주 최대한 빨리 아주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록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다른 강의보다 이게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아마 근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안 힘든데 강의를 보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끝까지 듣느라고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제가 한 요 550개 내에서 그 경제, 금융, 시사 용어가 대부분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씩 제가 수업한 요 550개를 코어로 해가지고요. 나머지를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 상식, 시사 용어, 요런 경제, 금융 용어는 아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박수 쳐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